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자비정사석일보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얼마 전에요. 뭐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인터뷰 내용을 보았는데요. 그곳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주 작은 키에 척추 장애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서 편물 분야의 금메달을 획득했죠.그는 14년간이나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했고요.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까지만 살고 죽자라는 글을 남겨 놓았어요. 모든 일에 실망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을 다시 향해 내일을 향해 다시 뛰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남겨 놓았는데요. 매년 우리가 이런 2, 3월에가 되면은요. 많은 젊은이들이 유학을 떠나기 위해서 입학 허가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혹은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서 열공하는 젊은 분들이 적지 않다 하는 생각이기도 하죠. 그런 아이들 중에는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보다는요. 엄청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탈락의 고배를 마시리라는 생각이기도 하지만요. 좋은 자리나 편한 자리의 꿈, 주변의 강요나 바람이 아닌 각자의 그릇에 맞는 꿈을 꾸는 것이 더안 좋겠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꿈이 아닌 현실적인 그런 꿈을 꾸면서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라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위만 쳐다보면서 꿈을 키워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성취욕, 명예욕, 권력 여기 있다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꿈들이 성취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영어 속담에요, "Life is ups and downs"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즉 사람이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하는 뜻인데요. 바로 우리 인생에는 굴곡이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체득을 하고 또 다시 도전을 해서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기도 하죠. 공술의 공수거다. 감 empty, return empty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공수의 공수건데요. 너무 큰 욕심과 권력욕을 버리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탄하지 말고 왜 나에게만 불이익이 오는가 하는 그런 불만을 하지 말고 왜 나를 안 알아주는가? 못 알아주는 가는 한탄을 하지 말고 자신이 걷고 있을 때 알고 보면 다른 이들은 뛰고 있었고요 자신이 뛰고 있을 때 다른 이들은 날고 있었음을 인정을 할줄 알아야 되고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더 더욱 내일을 향해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을 하며 산다면 원하는 성공은 이루지 못해도 적어도 실패는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요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스스로 존중을 하고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 주는 청주 BBS 불교 방송 제 347회차 석일봉의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91일 7번째의 총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인 오신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바로 부처님은 여래의 지견을 열어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중생 구제를 위해 오셨다고 해석. 그리고 중생 구제란 중생 제도란 바로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라고 했어요. 밥을 못 하는 딸에게 밥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중생구제이고요. 세상 사는 법을 잘 모를 때에 세상을 오래 산 부모님이 그 경륜과 연륜을 통해서 자식이나 젊은 사람들을 이끌을 때 그것이 바로 중생 구제인 것이 자식의 옷을 사서 입혀주고 밥을 해서 먹여주고 그게 중생 구제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중생 구제는요. 어리석은 일을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지혜롭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중생 구제다라고 하고요. 그 지혜롭게 가르쳐 주는 일을 누구나 그러냐 우리는 바로 깨달으신 부처다 변하죠. 밥하는 것을 깨달은 부모님, 세상 사는 법을 깨우치신 부모님, 이 부모님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그런 깨달으신 분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 깨달은 것 가운데에 여러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깨우쳐서 깨달은 자다라고 해서 우리는. 부처다 표현을 하고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 우리는 부처불자 가르칠 교자를 써서 불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부처님 동상에 빌고 매달리고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이 불교는 아닌 것이 자칫 우리는 불법을 부처님이나 보살님들께서 신통력으로 태어나는 만물을 못 태어나게 한다거나 늙고 병드는 것을 늙거나 병들지 않게 하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죽지 않게 하고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구해주거나 사랑하는 것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늘 옆에 있게 해주거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겪지 않게 해주거나 눈기 고여 몸듯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게 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라고 하는 재행무상의 이치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제법무아의 이치와 그리고 일체의 모든 것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일체계 개고를 깨우쳐서 이러한 이치만 알기만 하면 세상에 고통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 나쁜 것이 하나도 없고 불행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토가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정토고 다 편안하다라는 열반적정을 이루신 분이세요. 부처님은 모든 생각을 청정무구하게 해서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낸 사람이지요. 그는 애욕과 증오를 조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과 아픔이 없었어요. 또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소유욕이 없었기 때문에 갖지 못함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와 공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한 자기 분열의 아픔을 이미 갖지 않은 사람이세요 바로 이것이 중생과 부처의 차이점입니다. 중생들은 애욕과 증오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욕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고통을 만들어 내는 근원은 바로 애욕과 애증, 증오와 소유욕 때문에 형성돼요. 그런데 이미 부처님은 그것을 갖지 않은 분이고 내려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픔을 겪을 일이 없었어요. 고통을 겪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 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 우리는 열반에 들었다. 니르바나에 들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니르바나는 니르는 끈다. 바나는 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이 겪는 화를 불어서 끈다. 끝내는 건 불을 끄는 거 아니에요. 화, 불을 끄는 거예요. 중생들의 고통의 원인과 결과의 소멸을 의미를 해요. 화가 난걸 끄는 거예요. 열받는 걸 끄는 거예요. 열이 하나 있으면 심장에 있으면 심화, 간에 있으면 간화, 폐에 있으면 폐화. 그런데 그냥 두서두 개가 되면 심장염, 폐렴, 간염 이렇게 되지요. 세 개가 되면 바로 뭐예요? 암이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하나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런 이치를 알아서 부지런히 끌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안정되게 끄는데 완성된 사람을 바로 니르바나 열반에다 이렇게 표현을 한것이요 바로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성된 덕의 상태이고 바람이를 나타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개의 극치, 정의 극치, 해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가 있었지만 이미 생은 고통이 아니었고 노가 있었지만 노도 고통이 아니었고 병이 있었지만 병도 고통이 아니었어요. 또한 죽음이 있었지만 죽음 역시 고통이 아니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임종시에 후계자를 지목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는 한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내가 설한 가르침 즉 법에 의지를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한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치수와 풍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의지할 바가 못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 가르침 즉 법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하신 자귀의 자등명 법귀의 법등명을 설하셨어요.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다타르마라고 해서 불법, 부처가 소란교교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한 불도 부다마르가라라고 어, 해서 부처가 되기 위한 교 보비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 각자 본래 생사가 없는 세상이 이치를 깨우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부처님의 깨우친 진리를 깨달아 우리 각자 스스로 열반을 이루는 것이 불교인 것이지요 부처님 상에다 절하고 기도하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읽는다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 능이고하 차즉자지 지여무위법이요 위험하심 차별하고 군금욕식 무위니니 분리천차만별 중이라 전 무위법은 무엇 때문에 차별이 있느냐 그대가 무위의 이치를 알고자하면 무위다 하는 것은 근심 걱정 번뇌 모든 것 실체가 다 끊어진 상태를 무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그 무위의 이치를 알고자면. 하 천 차별을 만 떠나야 하리라.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히 떠나려는 무위법이라라고 하는 것은 걱정 은심 번뇌가 모두 소멸된 열반의 경지구야. 그런데 무위의 차별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본성 원래 무위인데 본래가 무위인데 우리들 스스로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의 차별된 마음을 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별된 마음을 다 없애서 바로 천차만별의 생각을 떠나서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갈 줄 알게만 되면 바로 무위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불자님들 하늘과 땅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요. 자신들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와 같이 진실로 거룩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실망하지 않은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한 번도 희망을 품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도 배반을 당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바란다면요,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부터 배워야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남을 기쁘게 해주고 가족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그만큼 나 자신의 이득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죠. 우리 불자님들 늘 행복한 만드시고요 내로 5 4 0분 다시 뵙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